뭐야? 김만희 씨 이름. 어떻게 내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씨 원래 보여주죠 원래. 자운데 있잖아요. 딴 오빠는 자꾸 앞뒤로 움직여서 그래. 아빠. 앞뒤로 움직여서 들어왔는데. 자 먼저 그러면 소연 씨부터 볼게요. 원래 제가 습관인 거예요. 습관이. 소연 씨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전현우 씨 한번 볼게요. 아니 나 똑같이 했는데. 자 소연 씨.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. 와. 이렇게 올리면서 팔자 해봐요 팔자 팔자로 이렇게 골반을 튕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빨리 해봐요 근데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누가 욕한 거 같은데 이거 버려버렸어요? 앉아요 앉아 아무튼 노홍철 씨가 아는 사람 버려놨어요 아우 정말 저기 딱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어 누구요? 네. 김영철 씨. 근데 날씬 손이. 어 저는 사실 강신장뿐만 아니라 SBS 제작진뿐만 아니라 SBS 윗선에. 어 강하게. 강하게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. 오. 그 작년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신동엽 씨가 그때 강심장을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때 고쇼가 생겼어요. SBS에. 맞아요. 그러니까 윗선에서 이제 김영철은 고쇼로 보내라. 고쇼. 고쇼가. 뭐 아니 뭐 그래요. 강심장 PD님도 그냥 영철이 두 개 다 하면 안 되냐. 안 된다. 강심장을 그만두고 고쇼를 하래요. 저는 강심장 빠이빠이하고 그냥 고쇼를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고쇼는 작년에 끝났잖아요. 예, 예. 뭐냐고요, 나는 내 입장에서. 두 개 다 하게 하지. 강심장을 이제 박상현 PD님 이제 마지막 녹화시고 하시니까 뭐 김효진 씨랑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하기로 딱 오케이, 알겠다, 나가기로 했는데 기사가 뜬 거예요. 김영철 강심장 복귀한다. 그래서 혼자 계산했죠. 아,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럼 컴백하면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다 머리를 짜놨는데 다음날 기사가 떴더라고요. 네. 신동엽, 김희선, 윤종신 강심장 2 확정. 네. 그럼 난 뭐냐고요. 지금 다들 지쳐 있는 거예요? 이거 되게 여러분 이거 되게 되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? 되게 웃긴 얘기예요. 어쨌든 아니 이렇게 안쓰럽게 자기 소녀시대 자기 얘기 다 끝나고 그렇게 집중 안 하고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이미지 안 좋아져. 오빠 얘기도 다 들어? 아니 사실 제가 오늘 무한도전이 잡혔어요. 내가 사실 오늘 올까 말까 고민도 했어요. 근데 지금 또 무도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로 바꿔주겠대요.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야. SBS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. 배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의 꿈을 비웃을 것 같았어요. 난 언니처럼 더러운 역할은 안 해요. 예? 더러운 역할 전문 배우야. 저는 여전히 아빠의 막내딸인 작은 영웅이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아, 해볼게요, 저기. 아, 효과 있어?